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AT 파이낸셜 그룹에서 재정 상담가로 수년 동안 일하시는 박용찬 씨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역시 권영철 씨 이 자리에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용찬 씨, 네. 우선 우리 재정 상담가로서 일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예, 제가 2001년부터 재정 상담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7년을 지나서 8년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올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박용찬 씨를 모르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우리 우선 본인 소개를 잠깐 해 주시죠. 예. 저는 재정 투자 상담가로 이 토론토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 상담가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자산을 증식시켜 드리고 또 관리해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박용찬 씨는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펀드라 그러죠. 사실은 예. 이제 펀드라는 말을 이제 우리 발음으로 이제 펀드 예. 그러는데 도대체 펀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일뭐 그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예. 사실 뭐 펀드 하면은 말만 들었지 그게 예.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펀드라고 하면은 보통 뮤추얼 펀드를 말하게 되는데요. 예. 요즘에는 본국인 한국도 펀드 붐이 일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투자라고 한다면은 금융 투자 말씀 드리는 건데요. 투자라고 한다면 주식을 직접 사서 직접 사고 파시는 그런 직접 투자 형태의 이제 재테크가 많이 성행을 했다면은 요즘 들어서는 물론 이제 선진국의 영향도 많겠습니다만 뮤추얼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간접 투자 방식이 많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 상품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 상품을 삼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실력에 따라서 펀드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자산도 증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권영철 씨, 그 사실 이 펀드나 보통 이 부동산이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에서는 사실 그렇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사실 부동산에 그 컨센트레이트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죠. 또 자기의 돈을 나눠서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일부는 또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그거는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아마 다르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분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 어떤 분은 주식 투자, 어떤 분은 펀드 투자, 예. 어떤 분은 뭐 전적으로 100%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거. 그러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역시 예. 그 뮤추얼 펀드라 그러면 조금 아까 박용찬 씨가 얘기한 것 같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남의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그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안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캐나다에만 뮤추얼 펀드 상품이 한 6천 종목이 넘습니다. 그 6천 종목이 넘는 펀드 종목은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와 같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즉 이제 재정 상담가 또는 이제 재정 투자 전문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저희가 하는 일들은 그 6천 종목이 넘는 펀드 상품 중에서 손님들의 그 투자 성향과 또 원하시는 수익률을 맞춰서 가장 최적의 상품을 골라서 권해드리고 또 그 펀드 상품들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은 또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일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박용찬 씨 같은 경우를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 펀드를 예. 예 펀드 매니저란 전문 펀드 회사에서 예. 직접 그 펀드 자체를 운영을 하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고요. 저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중에서 좋은 펀드를 선정해서 손님들에게 권해드리고 그 펀드가 계속적으로 원하는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항상 관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박용찬 씨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를 여러 사람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여러 펀드 종목을 이제 관리를 한다 그럴까요?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맡은 펀드의 수익률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펀드를 맡아가지고 뭐 아니면 선택을 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되는데 예. 또 손님이 원하는 리턴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돈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나요?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아, 예. 뮤추얼 펀드도. 그럼요. 예. 뮤추얼 펀드의 리스크는 항상 있고요. 문제는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는 손님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그 리스크 레벨에 맞게 적정한 펀드 상품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뮤추얼 펀드에 장단점이 있다면은 뭐 대표적인 것만 예. 한두 개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아마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부동산을 하시겠습니까? 예, 부동산과 한번. 아까 권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과 동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산이라면 펀드 상품이 되겠죠. 그렇죠. 적정 비율로 나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아까 이제 조 선생님께서 적정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기준으로 할 때 손님들에게 제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리는 수준은 한 60대 40 아니면 70대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70대 30이라는 거는 어느 쪽을 70이고 72 부동산, 30 펀드 상품. 부동산 쪽이 좀 많군요. 그래서. 예, 워낙 덩치가 크죠. 예. 반드시 제가 자산을 분산해서 운용함에 있어서 펀드 상품 또는 뭐 다른 금융 상품도 상관없습니다. 추가하라고 이제 권해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가치 변동이 동산인 그 펀드 상품에 비해서는 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물론 이제 이번에 8월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도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하락했죠. 맞습니다. 또 캐나다만 해도 80년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경험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아마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단점이라면 유동성 차원에서 살펴볼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전을 급히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급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손절매를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비교해서 펀드 상품을 본다면 부동산의 단점이 펀드 상품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언제든지 손쉽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펀드 상품의 장점이다. 그렇죠. 단점이라면 부동산의 또 장점이 펀드 상품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면서 꾸준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 상품의 선정과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그 시대 상황 변화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내는 게 이제 펀드 쪽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 부동산 쪽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 이제 보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거는 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요즘 보면은 그 TV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한국에서 그 펀드 상품이 보통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주식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제 부동산이 오히려 죽어가면서 그 주식 상품 또 뮤추얼 펀드 같은 거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갓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캐나다에서 재정 투자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그런 큰 수익을 올리는 펀드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캐나다를 한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국은 캐나다보다 돈을 벌기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캐나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리스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중에 가장 큰 리스크라면 글쎄요. 폴리티컬 리스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같은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많은 규제를 하게 되니까 그 돈이 이제 펀드 쪽으로 예. 흘러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 쪽이 아주 활발하게 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뮤추얼 펀드를 우리가 뭐 손님들 물론 뭐 박영철 씨는 전문인이지만은 일반인들이 그 뮤추얼 펀드를 그 한다 할 때 제일 그 위험한 그 리스크라고 할까? 네. 제일 위험한 부분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위험합니까?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캐나다에 6천 종목 정도의 이제 펀드 상품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6천 종목의 펀드 상품을 크게 클래스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첫째가 주식형 펀드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고정소득형 펀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주식형 펀드도 또 작게 분류를 해보면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스페셜티 펀드가 있고요. 뭐 IT 부분이 있다든가 맞습니다. 뭐... 귀금속 부분의 예. 분야라든지 그렇죠. 예. 예. 그런 특정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볼 때는 캐나다가 아닌 해외 쪽에 예. 투자를 해서 운용하는 펀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차이나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또 친디아 또 브릭스 그런 펀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캐나다 내에 있는 회사로 투자해서 운용하는 펀드들 이렇게 이제 주식형 펀드를 크게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위험 요소라면은 말씀드린 순서대로 특정 분야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스페셜티 펀드가 가장 이제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리스크가 높은 반면에 리턴도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소득형 펀드도 나눠본다면은 우선 주식형 펀드이면서도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형 주식으로 투자해서 운용하는 디비던 펀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채권형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약간 성격은 주식형과 비슷하지만은 캐나다에만 있는 인컴 트러스트로 예. 운용하는 인컴 트러스트 펀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특정 분야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스페셜티 펀드가 가장 위험이 높고요. 또 가장 안전한 펀드를 말씀드린다면 소위 이제 한국에서는 MMF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머니마켓 펀드가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단지 한 투자 종목에서 다른 투자 종목으로 옮겨가고자 하실 때 잠시 돈을 머물러 놔두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예, 권영수 씨, 그게 조금 부동산하고 좀 틀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잠시 동안 제가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있는 돈을 가지고 일단 이제 부동산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건 먼저 해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영찬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네. 시청자분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면 물론 전화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질문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이상적인 것은 한번 사무실로 회사로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또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또 손님에 따라서는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분도 그러시죠. 많이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사무실을 찾아주시면 우선은 제가 이제 손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를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금액. 금액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 분산 투자에 신경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여쭤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는지 물론 그렇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또 반드시 손님에 따라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은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최소한 은행 금리보다는 예. 높은 수익률을 바라시는 것은 공통 사항이더군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7년 정도 이상 일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좋은 펀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 펀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손님의 그 투자 성향 또 리스크 레벨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 각 종목들을 섞어서 포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그 펀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형 투자가 있고 예. 그러면 펀드형 뭐 투자가 있다고 네, 고정소득형,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두 가지는 뭐 대체적으로 어떻게 틀린 건가? 예. 뭐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주식형 펀드 영어로는 equity 펀드라고 하는데요. equity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투자의 목적이 자산의 그러니까 자산이라면 이제 투자 원금이 되겠죠. 예. 투자 원금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이제 펀드가 주식형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고정소득형 펀드는 말씀 그대로 fixed income 펀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물론 투자 원금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매달 또는 이제 정기적으로 그 투자 원금에서 발생하는 고정소득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형 투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투자를 했으면은 이게 200만 불이 되느냐, 원금이 네. 300만이 그게 중요시 되는 거고 예. 반대로 펀드형 투자는 내가 100만 불을 투자해서 연 인컴이 내가 얼만큼 되느냐. 그렇죠. 그쪽에서 예. 중심을 두는 거네요, 결국.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 투자가의 아까 권영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성격에 따라서 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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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동산하고 좀 틀려온 거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이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무슨 위험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두면은 그렇죠. 세워라 가라 그렇죠. 하면은 이제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게 자산 증식이 돼 있는 반면에 이쪽 펀드 쪽에서는 나의 고정적인 수입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자기의 그 프린시팔 어마운트를 이렇게 뭐 더블러블 시킨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인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컴 텍스 누구나 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예. 내야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어떤 형태의 펀드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같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과 같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 연말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 불 투자했더니 만 2천 불이 돼 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그 2천불에 대한 세금은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서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을 때 그때 이제 과세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불 투자해서 12,000불로 자산이 증식이 돼서 12,000불을 전부 현금으로 차익을 실현시켰을 때 그 차익에 대한 50%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캐피털 게인스 텍스. 가 이제 과세되게 되는 거죠.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주식형 펀드 말고 고정소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달 소득을 분배를 해드리는데 그 소득 분배가 되는 소득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그 분배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이제 펀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배당받는 소득의 대부분이 이자 소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세돼서 내셔야 되는 세금이 비율이 높았죠. 예. 요즘에는 대부분 캐피털 게인 아니면 리턴 오브 캐피털 형식으로 소득을 배분해드리기 때문에 소득 배분에 대한 세금이 세율이 상당히 이제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한 투자가가 이제 그 박영찬 씨한테 이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예. 그 fee는 이제 얼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어느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네. fee를 내셔야 되는 네. 건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펀드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궁금해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우선 첫째로. 저와 같은 이제 재정 전문가들은 손님에게 fee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펀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들 그렇지. 많이 하시죠. 예. 펀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드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는 매니지먼트 피, 관리 비용이 되겠죠? 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펀드에 투자한 후에 그것을 현금화하실 때 펀드 회사에 차지하게 되는 일종의 이제 세일 차지. 이 두 가지 비용이 뮤추얼 펀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보통 이제 매니지먼트 피 같은 경우는 낮은 펀드 같은 경우는 1% 후반대에서 높은 펀드 같은 경우는 3%까지 이제 가는 펀드. 그 매니지먼트 피는 이제 펀드 회사마다, 펀드 종목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2.2%에서 한 2.5% 중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손님들이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 피가 2.5%인 펀드에 투자하면 매년 내 투자 원금의 2.5%를 내 투자금에서 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2.5%에 해당하는 만큼 펀드의 가격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펀드 회사에서 매니지먼트 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매니지먼트 피는 스테이먼트 상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대신 그 매니지먼트 피는 펀드 프라이스에 반영이 돼 있고 펀드 프라이스에 반영이 됨으로써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신문이나 스테이먼트에서 보는 수익률에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 펀드 가격보다 약간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거기다 붙여 버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테이먼트를 받아 보셨을 때 매니지먼트 피가 2.5%인 펀드인데 1년 수익률이 10%다. 라고 스테이먼트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net return을 우리가 항상 보는 거고요. 실제로 1년에 그로스로 발생한 리턴은 12.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네,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매니지먼트를 빼가고 네. 그렇죠. 나머지를 갖고 수익률을 따지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뭐 소비자한테는 그 필이 안 오는 그런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박용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커미션을 받아서 먹고 예. 사는 사람들인데 예. 우리 박용찬 씨는 수입이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그럼 저는 이제 펀드 회사에서 차지하는 방금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예. 피 부분이 펀드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들 월급도 주고 예. 또 운영을 잘하면 펀드 매니저들 보너스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또 본인들 그 운영비로도 쓰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저희들 어드바이저들에 돌아오는 컴펜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뮤추얼 펀드 대개 사람들이 이제 제일 투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게 원금은 다치지 말아야 된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말 말하면 뭐 종잣돈은 다치지 말고 예. 그 외에 내가 얼마나 버느냐. 예. 그런 상품도 있습니까? 원금을 절대적으로 다칠 수가 없고 네. 나머지 내가 더 많이 남고 덜 남는 거는 적이지만은 원금은 깎으면 안 된다. 예. 그런 투자 방법이 있습니까? 원금을 손상시키지 않는 상품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캐나다에서 금융상품으로 재테크를 하시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GIC 상품, 그리고 개별 주식이나 개별 채권 상품, 그리고 펀드 상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금을 다치지 않는 상품이라 그러면 은행의 정기예금, 그리고 GIC는 절대로 원금 손실이 날 일은 없죠. 물론 만약에 은행이 도산을 한다면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그 경우는 CDIC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원금 보장형 펀드라고 이제 나오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약간 혼동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듣기에 원금 보장형 상품 펀드 상품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원금이 손실이 안 가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 예. 예.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이란 만기가 있습니다. 예. 보통 짧게는 뭐 한 5년 정도에서 길게는 한 11년 정도 가는 그런 상품들인데 거기서 원금 보장이란 만기가 됐을 때 원금에 손실이 가 있으면 원금을 최소한 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원금 보장입니다. 예.
만약에 실질적으로는 원금이 손실이 날 경우도 있겠네.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만기 시에. 만기 시에. 만약에 만기 도중에 어느 시점에서 돈이 필요하셔서 환금을 하셨는데 그 시점이 밸류가 내려가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한다면 내려간 밸류를 찾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건 만기까지 자기 그 투자가로서는 5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은 그런 손실도 감수해야 된다는. 손실이 날 수도 있으며 원금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피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장기간을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바라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시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위험도가 높으면은 리턴이 맞습니다. 많이 있을 수가 예. 있고 네. 또 반면에 위험하니까 더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안전하면은 그 리턴이 높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결국은 사실 뭐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뭐 1990년대 초에 우리 그 여기 불황이 닥쳤을 때 캐나다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부동산 밸류도 30% 이상 떨어진 데가 많이 있었죠. 예.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지금 그렇죠. 일어나고 지금 있고. 서프라임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난 한 2년 동안 저렇게 부동산이 헤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상 일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뮤추얼 펀드를 하든 뭐 주식형을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그렇죠. 뭐 100% 네. 안전한 거는 이 세상에 없고 네. 예. 단지 이제 내가 리즈너블하게 예? 리즈너블하게 모든 걸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GD를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그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네. 얼만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얼만큼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다른 곳이라는 게 대개 뮤추얼 펀드나 네. 주식이나 그렇죠. 네. 뭐 대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위험을 얼만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리턴도 높고 낮게 이렇게 결정이 되겠군요. 예. 그렇죠. 또 그건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기네가 투자를 하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투자처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도 그분들의 하나의 그 그는 뭐랄까 메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예. 되죠. 네.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예. 아까 제가 펀드 종목을 분류를 해드리면서 인컴 트러스트 종목을 예. 설명을 해드렸죠. 예. 예. 그 중에 REITs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REITs, REITs라고 이제 쓰는데요. Real Estate Income Trust라는 이제 상품입니다. 제가 이제 다루는 상품은 Real Estate Income Trust Fund가 되겠죠. Real Estate Income Trust Fund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시겠습니다. 예, 예.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상가나 또는 뭐 레지던셜 빌딩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렌털 인컴으로 소득을 얻고 또 밸류를 올려나가는 직접 투자도 하실 수가 있지만 또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죠.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형식으로 Real Estate Income Trust Fund 를 고려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예, Real Estate Income Trust Fund에 따르는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펀드 밸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유의하시면 예. 되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부동산 신탁 회사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죠. 결국은 내가 직접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내가 부동산에 대한 상식도 없고 매니지먼트 할 능력도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면에서 그렇지만 부동산 업계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할 맞습니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뮤추얼 펀드나 주식형 투자를 해서 그쪽에다 그렇죠. 투자를 하면 된다. 예. 그러면 간접 투자가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직접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투자가 입장에서 볼 쪽에는 그런 그 이제 옵션이 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그걸 간접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네. 약간의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조금 좀, 예. 예, 좀. 예, 오늘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뭐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얼티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짤막하게 그 재정 상담가로서 예.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고 예. 여기 카메라 보시고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펀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펀드 투자는 물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씨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우선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린 후에 잘 가꾸고 물도 잘 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씨를 뿌리고 나서 하루 이틀 또는 몇 달 만에 좋은 수확을 얻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최소한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보통 걸리죠. 여러분들도 펀드 투자를 하실 때 보통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시고 중간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씨가 잘 싹이 나서 잘 자라면서 많은 수확을 보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시고 끈기 있게 또 여러분의 그 어드바이저들이 쉬지 않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펀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AT 파이낸셜 그룹의 재정 상담가로서 수고하시는 박용찬 씨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부동산 정보시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